무한 독서. 안녕하세요. 무한 독서의 마이크입니다. 네, 오늘은 딱두 권, 아, 총세 권의 책만 가지고 나왔는데요. 그두 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첫 번째 책은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라는 책이고요. 두 번째 책은 김웅 검사님의 검사내전이라는 책입니다. 두 권의 책만 가지고 나온 이유가 특정 전문 분야, 의료계랑 검찰계에 대한 그좀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는 어떤 책인지, 그리고 그 외상외과라는 데가 어떻고,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조직적 그 결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딱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그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는 요즘 서점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. 이국종 교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, 우리나라 외상외과 의사 중에 거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. 외상외과라는 게 중증 외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큰 사고,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큰 사고, 뭐 대형 사고, 교통 사고라든지 근로 현장 사고, 그리고 총상 그런 쪽인데, 이쪽이 정말 이제 긴급하고 큰 수술이고 힘든 분야긴 한데, 한국은 아직 시스템적으로 의료계에서 이쪽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뭐 의사들도 힘들게 그 의대를 나와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그 성형외과가 대단히 대세를 띠고 있죠. 아무래도 수입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외상외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이제 크게 다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꺼려하는 학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도 육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외상외과에서 한국의 그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를 고치려고 수십 년간 노력은 해왔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 같고, 그동안 그 변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혼자 꿋꿋하게 의료진과 함께 힘든 생활을 해오셨더라고요.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약간 난중일기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. 의료계의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본인의 할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고요.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, 헬기를 타고 그 사고가 난 현장을 가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와서 바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, 일단 헬기 구하는 게 힘들고요.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이렇게 바로 보내고 더 협조를 많이 하는데,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주효과가 또잘안 내주고, 아주대 병원 쪽 측에도 헬기를 사용하느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시끄럽다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목숨보다는 자기의 이제 불편함을 좀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들도 오래 못 버틴대요. 오래 막 좋은 뜻을 가지고 오래 일하시는 간호사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, 육체적 스트레스로 유산도 여러 번 하고, 지금 남아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이제 의사로서의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분들만 남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데, 그분들도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일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스트레스와 이제 그 육체적 피로로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고요. 책을 읽는 내내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프로파일은 알고 계시겠지만, 일단 처음에 유명해지신 게 석혜균 선장님, 그 소말리아에서 오만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던 그 일인데, 이제 그 총상을 여러 번 맞고 소말리 해적들한테 납치당했던 그분을 오만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명해졌고요. 그 이후로 작년에 그 판문점에서 탈북한 북한군 병사, 그리고 이제 기생충 이야기도 들으셨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중증외과, 그러니까 총상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일단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정말 이제 그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,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도 이제 헬기를 타고 세월호 위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, 여러 곳에서 이제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못 오게 하고,
시스템상으로도 정리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가 침몰한 걸 지켜봤다고 그런 글도 있었고요. 여러 번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청원도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,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 구조적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.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선진국형 시스템을 많이 따라가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라든지 약간 잘 굴러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. 이건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다음 책도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다음 책은 검사 내전이란 책인데요. 김웅 검사님이 쓰신 책이고요. 검사님은 약막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막 박진 넘치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 생활형 검사라고 하십니다. 평가에서도 꼴찌를 하셔가지고 약간 사람들 가기 싫어하는 뭐 그런 데로도 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이런저런 뭐 케이스랑 상황들 그런 걸좀 인간답게 사람 냄새 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재밌게도 읽었고요. 근데 마지막에는 한국형 사법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주시는데 사법제도라고 하면 그게 뭐 법원, 검찰 그리고 경찰을 들수 있는데 여러 자료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독 검찰의 권한이 정말 강한 나라예요.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검찰의 그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준 나라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에서 검찰을 자신의 권력, 힘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이유도 있고, 뭐, 남북의 대치 상황, 그리고 뭐 공안 그런 이유도 있지만, 물론 좋은 검사님들도 정말 많으세요. 하지만 처음에 구조적으로 나왔고, 그리고 활용됐던 목적, 정치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,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시스템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한국이 이런 검찰 시스템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야 되느냐, 앞으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, 그 누가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을 놓고 싶겠어요. 그래서 그것도 쉽게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, 뭐, 의료계라든지, 뭐, 교육계도 그렇고, 검찰, 뭐, 군, 정치, 한국의 모든 큰 조직들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말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은데요. 물론 그 구성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일단 좋은 분들도 많지만, 일단 시스템 자체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관료에 있어서도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도 뭐 공부도 해보고 뭐 알아보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의 막 나라와 상황과 역사적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 맞는 시스템을 찾아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을 찾아갔다기보다는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식민지적 그 구조 시스템을 받아들여졌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통일이 광복이 된 이후에도 그 시스템을 새로 다 고쳐야 되기보다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도 있었고 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활용을 해왔는데,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래도 그 시스템을 이제 막무가내로 하면서 빠른 성장이 있었다곤 하지만, 아무래도, 내부적으로 이제 잘못된 구조가 정착이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기고, 지금 한국에, 뭔가 고쳐야 되지만 고칠 수 없는 내부적인,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. 사실 고치는 건 쉽지는 않아요. 그 누가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, 권력, 그리고, 밥그릇을 놓고 싶게 하겠습니까? 하지만 지금 그거는 고쳐야 될 시기고요. 이걸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나라로 성장을 할수 있을 건데 또 자세한 방법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조금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좀 약간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이었어요. 그래도 정말 좋은 이야기고 의료계와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정말 삶의 최전선에서 낮은 세상에서 이제
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도 알수 있었고요.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네, 꼭 추천해드리니까 읽어보시고요.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